그래, 뭐 기다리면서 뭐 이것저것 또 얘기를 해보죠. 뭐이 갑자기 교리실을 옮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비자 교리가 진도가 나간 거가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갓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이제 성당 안에서 이제 그 시기별로 이렇게 예수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즘이 이제 그 나중에 뭐 이제 전례에 대해서 배울 때 하겠지만은 사순식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근데 사순이라는 거는 4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넉사자에다 열순자에서 사순식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 이제 복음서 쓰고 계시죠? 숙제. 예, 복음서 시작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며칠간 광야에서 단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 40일에서 성경 안에 보면은 이 40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이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도 40년 걸렸고요. 뭐 예수님도 40일간 단식하고, 그리고 또뭐 있었지? 또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뭐 엘리야 예언자도 40뭐 이렇게 또뭐 어떤 40이라는 숫자가 이제 어떤 뭔가 기다림, 어떤 그 준비 과정 안에서 어서 오세요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준비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40일 동안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부활이 정해지는 그거에 따르면은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에요. 예수 부활 대축일이 돌아오는 주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념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성주간이라 그래요. 거룩한 주간이라 가지고. 그래서 우린 지금 이 교회의 달력에서 성주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주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하면은, 이따가 또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목요일부터 이제 그 성주간에서도 제일 중요한 성삼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미사가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있습니다. 네, 성목요일이고, 네, 주님 만찬 미사라는 것을 이제 이번 목요일 저녁에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겟세마니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배신자의 그 배반으로 인해서 잡혀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같이 가서 기도하자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다 잤어요.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했는데 다 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곁에서 이렇게 잠들지 말고 같이 깨어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나면은 성당에 모셔져 있는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여기 이제 다른 장소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동할 곳이 우리가 늘 교리를 하던 루카방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 안에 뭔가 이제 차분하면서도 그래도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그 교실을 이제 오늘 이제 그 작업을 했고 내일 또 꽃꽂이도 하고 뭐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잡혀가시고 이제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못 박히시게 돼요.
서양 사람들이 재수없게 생각하는 날이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럼 그 재수없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이 13일이고, 왜냐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다인들의 축제인 그 유월절, 과월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전날에 돌아가셨는데 그 과월절이 유다인들 달력으로 니산달 14일이에요. 그 전날 돌아가셨으니까 어째 됐겠어요. 13일이고 근데 우리가 늘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는 금요일이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기념하게 되는데 그럼 13일의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잖아. 그래서 뭐 좀 재수 없는 날로 13일의 금요일이 이렇게 서양 문화권 안에서는 그렇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또 그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세상에 안 계셔. 하느님께서 세상에 안 계셔요. 그러면은 악마들이 지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미쳐 날뛰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겠죠. 뭐 이제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이 재수 없어 뭐 이렇게 그 느끼는 게 서양 문화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도 이제 또 거룩한 금요일이라 가지고 성 금요일이라고 라고 하는데 이 날은 영어권에선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성 금요일을 얘기할 때 어서 와. 굿프라이데이라 그래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하신 거가 우리에게 정말 그 좋은 거가 됐기 때문에 든 굿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든 이런 것도 뭐 요즘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리스도교 상식으로 좀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 금요일날 주님 만찬 미사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미사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안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시간이기 때문에 성 금요일날에 하고 이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미사가 없어요. 성당에서는 매일매일 미사를 거행을 하는데 이 성 금요일 예수님 잡혀가신 날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미사가 없습니다. 근데 토요일 저녁 때 토요일 밤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제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를 하게 돼요. 밤 미사. 근데 왜 토요일 날 하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유다인들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동네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날짜 세는 관념이 우리처럼 해 뜨면 새로운 자정이 지나면 새로운 하루 뭐 지금 우린 그렇게 새 날짜를 그렇게 세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하루는 해가 떨어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해가 지면은 새 하루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해가 다시 질 때까지가 하루가 돼요. 그 관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셋째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묻히시고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이 됐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밤에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를 기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토요일에는 별다른 행사가 없고 그리고 그날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서 예수 부활 대축일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쁘게 이번에 이제 우리가 경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성주간이 지금 이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불리는 요 시기들 성토요일에는 별다른 이제 행사가 없어요. 이 뭐 토요일 날 낮에는 딱히 뭐 이게 없어요. 그냥 부활 대축일 준비하고 뭐 성당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 대축일 미사 준비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주님 만찬 미사가 있고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순환 예식이라 해가지고 이 순환 이제 이름이 다르죠. 미사하고 예식하고 네, 달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그리고 예수 부활대축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이제 성야 미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평소 이제 주일 미사 하면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 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예, 부활 밤 미사는 이제 한 요새는 조금 그래도 짧게 짧게 하느라고 그러는데 두 시간이 조금 안 걸려요. 예, 좀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뭐 평소에 우리 미사 때 독서 그 구약에서 한 개, 신약에서 한 개, 복음서 이렇게 읽는데 그때는 원래 FM대로 예, 제대로 하게 되면은 1, 2, 3, 4, 5, 6, 7 독서를 하고 신약에 있는 서간을 읽고 복음을 읽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 우리 거의 성경 안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총정리를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원래는 지금 뭐 지금 부활반 이제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시작한 반이 이번에 부활절에 세례 받잖아요. 어른들 세례 성사를 이 부활 반미사에 하는 거가 원래 원칙입니다. 원래는 원칙인데 그랬다가는 이 2시간 가까이 돼가는 미사가 한 3시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성인 세례식을 그 다음날 남미사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냥 이제 세례받은 신자들이 자신의 세례를 다시 갱신하는 세례갱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또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이 또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살아가야겠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시간으로 예수 부활대축일 성야 미사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앞에 원래 진짜 그 예식서대로 하나도 빼먹지 않고 하면은 일곱 개의 독서와 뭐 이렇게 되게 독서 그 신약 구약부터 해가지고 쫙 중요한 순간들을 다 듣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는 거가 원래 예비 신자들의 이제 마무리, 교리 마무리하는 그게 이 부활 성야 미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밤 사실은 옛날에는 자정에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밤새워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새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이제 그 예식을 했던 건데 요새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어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배려를 통해서 어서 오세요. 배려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시간들을 작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세례식도 이제 원래 어른 세례식은 1년에 한 번 이때가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례 받으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 날짜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성주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뭐 이제 전례력 이제 미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례력 하면서 한 번 더 하고 뭐 내년에 우리 제대로 겪으면서 올해 지금 우리 주님 만찬 미사나 주님 순환 예식이나 부활 대축의 밤 미사나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번 오후 8시 저녁 8시에 성당에서 할 거예요. 근데 부활대축일 밤미사 같은 경우는 시간 맞춰서 오면은 자리가 없어. 예, 제일 그 부활대축일 밤미사가 우리 가톨릭에서 거행하는 전례 가운데서 가장 장엄하고 중요한 전례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도 평소에 그 성당 안 오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미사 보면은 네 대 있잖아요. 성당에 주일미사가 네 번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좀 오려고 다들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 성당에 그러면은 좀 많이 꽉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날은 이제 8시에 시작한다고 해놨지만은 한 뭐 7시 20분쯤은 와야 이제 좀 여유 있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고요. 예. 네. 뭐 좀 많이 이제 중요한 날입니다. 돌아오는 우리 지금 주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아, 그래요. 우리 원래 해야 될 우리 공부, 교리 공부를 또 오늘 해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작 기도 마침 기도를 했던 그 교재 뒤쪽에 옆 페이지냐 그 우리 신앙 고백을 서로 우리 시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에 나와 있네요. 네, 252쪽에도 나와 있고 뒤에 미사통상문 중간에도 나와 있긴 해요. 미사통상문 중간에는 279쪽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한방에 보기에는 252쪽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한 장을 넘겨야 돼요. 뒤쪽 거는. 자, 사도신경으로 오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그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앞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까지를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그 위에 뒤에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고백문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리스도교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죠. 예. 성부 아버지 하느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천주성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딱 두 줄 딱 있는데 그 외아들 예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줄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고백문이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는 그냥 한 줄도 아니고 한 줄 네, 여섯 글자 딱 나와 있네요. 네. 아, 아까 기도한 거 252페이지. 기도문 갖고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그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 사도신경 보면서 약간 그걸 볼까요?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봅시다. 그 외아들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시해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근데 그 이제 이 순환과 고난과 네. 잉태 그리고 고난 묻히심 부활 그리고 심판 이런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8과 예, 교재의 72쪽으로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 제 8과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구세주라는 칭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구세주. 자. 한자 실력이 제가 좀 안 돼가지고 바로 뭐 쓰지는 못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세상이겠죠? 네, 세상을 구는 뭘까요? 어서 오세요.
구원하신 분,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죠. 네. 사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스도, 일단 뭐 님은 잠깐 빼놓고 합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뭐 원래는 이제 직역을 하자라면은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긴 한데, 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제 구약의 그 여러 가지 세월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겪어주신 그 인간들에게 겪게 해주신 일들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 갖고 있는 의미가 이 구세주라는 의미로 이렇게 점차 이렇게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가 이제 어떤 걸 의미인가 하면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을 이제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뭔가 특별한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축성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은 예언자들, 그리고 사제들, 그리고 왕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옛날 이제 왕국을 이제 이제 형성하게 될 때 그 왕과, 그러니까 왕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임금이 된 사람이 있을 거고, 임금으로 지명받아가지고 임금이 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임금의 집안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왕 하면은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좀 하느님 눈 밖에 나가가지고 밀려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라는 임금이 하느님 마음에 그래도 잘 들은 행동을 했고, 그래서 그의 왕권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보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 임금, 다윗은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인가요? 예. 네. 요즘 관심 없으신 분들은 전혀 관심 없겠지만, 저는 저도 또 나름 좀 그 신학 공부를 하기 전부터 이제 무기 이런 것들을 보는데 취미가 있어갖고, 요즘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그 방어 체계를 완성시켰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 나오는 미사일 이름 중에 하나가 다윗의 돌팔매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왜냐면은 다윗 임금 이야기에서 이제 그거가 골리앗이라는 이제 그 적군의 엄청나게 아마 저보다 덩치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용맹한 장수가 있었는데, 다윗이 아직 목동이었을 때,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 뒤에 정현이 정도 나이가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랬을 때 이제 형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먹을 거 갖다 주러 갔다가 이 저 적군에서 이제 골리앗이라는 것도 이름 들어본 적 있죠? 되게 커다란 것들 뭐 할 때 막 그 골리앗이라는 이름 써요. 엄청 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조선소에 쓰는 큰 크레인 갖다 골리앗 크레인이라 그러고 하는 것처럼 크고 힘센 장수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막 그 겁을 주면서 막 하느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이 분개를 해가지고 저놈 내가 잡겠다고 하고 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게 양치기였잖아요. 그 왜 슬링이라고 해가지고 돌 갖다가 이제 끈에다가 딱 해가지고 휙 하다가 탁 해가지고 세게 던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돌팔매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세게 나가요. 그 슬링을 해가지고 그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에다 딱 명주시어가지고 쓰러지니까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 갖고 이제 목을 베고 이제 이겨요. 네. 다윗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온 다윗의 골리앗인데, 어쨌든 그 다윗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예, 임금이 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다윗 임금의 다윗 왕가에 대해서 이제 그 잘 이제 너희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받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뒤 다윗도 좀 이제 실수한 것들이 많고 뭐 그렇지만 뒤에 뭐 솔로몬까지도 어느 정도 뭐 했는데, 뒤에 그 후손 임금들이 잘 살았으면은 해피하게 뭐 쭉 갔겠지만은 안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침략하고 막그 사람들을 끌고 가고 이제 바빌론 유배를 해가지고 막 이런 사건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다윗 그 왕가는 무너진 거잖아요, 사실. 무너진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 안에 하느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그 기억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정말 그 다윗 집안의 그 다윗 그 왕가를 다시 일으켜줄 그날,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실 그날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그 다윗 왕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분을 하느님께서 보내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있어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 구원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임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세주, 구원해주실 분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네 왕국을 일으켜 세워줄 그런 인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라고 한다라면은 하느님께서 갖고 계셨던 계획은 그거 이상이었던 거죠. 그들은 이민족들의 어떤 그 침략,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그때 뭐 예수님 시절만 해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서 독립된 왕국을 세우는 그 정도의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를 생각을 했었다라면은 하느님께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어떤 인간들이 종살이 하고 있는 그거는 그런 다른 나라가 아니라 죄악의 종살이. 우리 인류가 그 낙원에서 처음 실수해가지고 저질렀던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악에서부터 구해줄 그 메시아를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신의 외아들, 외아들, 뭐 또, 같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또 당신 그 자신이기도 하면서 아드님이신 성자를 이제 우리 인간이 되어 육을 취하게 해가지고 인간이 되어 오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아까 성령을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데 그냥 보통 사람처럼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났으면은 뭔가 뽀대가 안 나잖아요.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뭔가, 하여튼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옛 예언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자렛에 사는 다윗 집안에, 이스라엘은 어쨌든 그 다윗 집안에 다시 일으켜질, 근데 그 우리나라도 옛날 그 왕들의 후손들이라 왕손이라고 주장하는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쵸? 저도 뭐 김해 김씨인데, 그러면 뭐 가락국에 뭐 후예니 하면서 뭐 이렇게, 김수로 대왕이 어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자기 왕손님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간피가 그런 것처럼. 그래도 이제 유다 지파 안에서 이제 다윗 집안의 후손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잘 사는 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나자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한 마리아라는 이 처녀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죠. 요셉 입장에서는 황당해요. 결혼을 약조했는데 결혼을 약혼해서 이 동네 관습으로는 약혼을 한 다음에 뭐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 이제 그냥 각자 따로따로 살다가 이제 그 준비해가지고 아내를 맞아들이는 풍속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인간적으로 어려웠을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은 이제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베고 있는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나자렛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뭐 옛날 예언들,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후손인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고을에서 나야 된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다윗의 고을은 이제 뭐 들어보셨는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예요. 뜻만 하면 그냥 빵집이에요. 이렇게 그냥 직역하면 그런 동네인데 자, 그 동네 지도를 잠깐만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의 배꼽이라고 얘기되는 그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한 200몇 미터였나 300몇 미터였나 하여튼 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있어요. 예. 가면은 진짜 떠요. 뜨는데 그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가 사해 들어가면서 거기 경고문이 막 있거든요. 절대 머리를 물 속에 넣지 마시오.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 있는지도 모르고 휙 하고 들어가지고 푹 하고 이제 와 바다다 하고 푹 소금이 너무 짜니까 여기부터 말라 들어가고요. 눈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진짜 아파요. 어쨌든 뭐 이제 사해가 이 동네에 있습니다. 이 동네가 되게 건조하고 이제 여기 물이 더 빠져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연분이 쪽에 있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가 쪽에 강이 있는데 이게 얘가 요르단강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는 위에서부터 또 강이 이렇게 오고 이제 갈릴 이거 너무 크게 그렸다. 사해보다 작아요. 이 갈릴레아 호수가 위에 있어요. 근데 이 나자렛이라는 동네는 여기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이쪽 이쯤 있어요. 사는 동네가 제법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근데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잖아. 근데 그리고 마침 또 그래서 로마 황제가 호구 조사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나자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구 조사령, 그러니까 지금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우리는 지금 각자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기는 호구 조사령 하는데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고향과 본적이 본적지로 돌아가가지고 거기다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으니까 다윗 집안이 처음 있었던 데가 베들레헴이니까 그까지 간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 김해 김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다윗 집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겠죠. 베들레헴에 이게 다들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잘 여관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별로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다윗의 후손들이 좀 많았겠어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관방도 잡지 못하고 마곡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요 이야기들은 많이들 여기저기서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성당 앞이나 뭐 이것저것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 구유 그 모양을 이렇게 그 해가지고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집도 아닌 데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이제 루카복음서하고 마태복음서하고는 뭐 좀 상황이 다르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
아, 마태오복음서의 그거에 따르면은 이제 헤롯 임금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 싹을 잘라야지 하면서 베들레헴의 두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집안에 천사가 미리 알려줘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이렇게 온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루카복음서에는 별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가 맞는지는 이제 하늘나라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 별로 험난하지 하진 뭐 쉽지 않은 그런 기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그 원래 살던 나자렛이라는 동네에 정착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30살쯤에 이제 이그 여러 가르침을 주는 이제 활동, 공적인 활동, 이제 공생활이라고 하는 공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시게 돼요. 그때까지 나자렛에서 살고 요셉이 이제 양아버지가 되는데 양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버지 하는 일 그대로 물려받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였을 거야. 목공 일잘 하셨을 걸,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셨다라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겪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 때가 돼서 이제 자신이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서 그 활동을 하시게 된 그런 그 곳들이 이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 안에 보면은 이제 뭐 금요일날에도 예수님 순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막 이제 베드로한테 이 갈릴리아 사람 아니냐고 뭐지 너 갈릴리아 사람이 저 사람하고 한패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좀그 주류 그 유다인들은 요 동네에 많이 살았죠. 그리고 예, 갈릴리아 호숫가는 그래도 아무래도 지방이 되죠. 좀 거리가 멀잖아요. 수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잖아요. 물론 살기는 이쪽이 더 좋아요. 예, 그뭐 물도 좀더 많은 편이고. 그런데 아무튼 이또뭐 역사적 사건까지 다 얘기하자면은 오늘 하루 한 시간 그건 택도 없는 시간이니까. 이 동네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하시게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면 어떤 기쁜 소식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느님의 그 명을 거역한 바람에 그 낙원에서 쫓겨났다라는 얘기 했었죠. 예.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그 낙원이면 좀 하느님 나라겠죠. 하느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 기쁜 소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느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이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그런 준비를 해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냥 막 나가다 보니까 교제와 관계없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교재에서 좀 75쪽 74쪽 아래쪽 문단을 좀 보십시다. 네. 여러 가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예. 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아들로서 그리고 하느님 성부 하느님을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는 말 못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사실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기도가 맨 처음에 성호경 다음에 나와 있는 기도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를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과정을 알고서 이 기도문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단계는 아니긴 해요. 이 주님의 기도가. 왜냐하면 이것은 자녀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네, 또 가장 또 중요한 기도이기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이 주님의 기도를 이제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안에 있는 것들을 느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원칙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간 중간에 뭐 어떤 뭐 수여식 이런 것들을 사실 원래 이제 주님의 기도는 꽤나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주님의 기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다시 교재 뒤쪽에 251쪽을 펼쳐보시면은 주요 기도의 첫 번째로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네, 사실 이제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서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우리도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지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시간들 제자들하고 가르쳐 주고 사람들 이제 기적을 베풀어서 병 고쳐주고 뭐 여러 가지 마귀들도 내쫓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던 그 와중에서도 이제 새벽녘에 사람들이 잘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느님하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르코 복음서 필사해 나가시면서 그 안에서 보시게 될 텐데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꽤 그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하느님하고 시간을.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청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함께 한번 소리에 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네, 이 글이 길지 않으면서도 이제 되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문 앞에 이제 하느님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 아버지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75페이지 우리 교재 75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문단에 보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어린이의 용어인 아빠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네, 복음서 안에도 이제 그 아빠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그 히란 말로 써도 아빠예요. 아빠? 뭐, 예. 이거 되게 망고 공용어라서 파파로도 이제 넘어간 언어들이 있지만은 아빠라는 이거는 예. 아빠 엄마는 거의 진짜 망고 공용어입니다. 진짜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제 유아 언어로 부모를 부를 때 아빠 엄마하고 거의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느님은 그렇게 친근하게 그 전까지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생각하고 있던 거는 되게 그 멀리 저 하늘에 계시고 예, 구약 성서 보다 보면 하느님을 마주 뵌다라는 거는 나는 망했네 하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 뭐 유일하게 뭐 하느님하고 이제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람이 뭐 모세 정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하느님을 본다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난 죽었네, 난 망했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느님이 그런 분 아니다.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먼저 주님의 기도로 다시 251쪽에 다시 슬쩍 돌아가 보면은 주님의 기도 안에서 보면 이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용돈 좀 타내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들 딸로 이렇게 잘 해야겠죠. 예, 네, 먼저 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 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뭐 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오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 하느님 나라에선 당연히 그게 그 하느님의 뜻이 통용되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아직 다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필요한 거 달라 그러죠.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뭐 좀 해주세요 할 때 너무 세게 얘기하면은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아버지 나 페라리 하나 사주소 하면은 턱 하고 사줄 만한 그런 아버지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느님께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자녀 교육상으로라도 그렇게 팍팍 안 사주죠. 예. 그래서 그래도 들어주실 만한 너무 욕심 안 내고 이런 청을 드리게 됩니다. 뭐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바꿈진 않게 해주시고 그 정도죠.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죄를 용서해 준 앞에 전제 상황이 뭐예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우리도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줄 테니까 내 죄 용서해 주소 이게 하느님께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그 관심사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또 그렇게 해달라고 그 관심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기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더 뭐 로또 1등 하게 해주세요. 라든가 뭐 시험 공부 제대로 안 해놓고 이번 시험 대박 나게 해주세요. 라든가 뭐 이제 이런 기도들 하면은 거의 안 들어주시거든요. 들어주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로또가 어쩌다 될 수도 있을 거고 연필 잘 굴려가지고 시험이 대박 날 수도 있을 거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런 거는 안 들어주시는 거는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 부모된 입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로서 지금 부모의 양육에 이제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특히 부모 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모든 것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잖아요. 그것이 정말 얘한테 필요한 것인가 그것들을 따져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잘 해주실 수 있는 거를 청해야지 그래야지 되겠죠. 그냥 때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기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청원들, 우리를 위한 청원들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모든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파들은 다 이 주님의 기도를 함께 그 공통의 어떤 유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뭐 이제 교리 내용들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교다라고 한다라면은 공통적으로 세례를 받게 한다 하는 거하고 이 주님의 기도를 같이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좀 공통점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요 두 가지만큼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75쪽으로 돌아올게요. 네. 예수님께서는서 그 제자들한테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시 치밀한 애정과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또 말씀, 여러 가지 가르침들과 행적으로서 이 아버지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음 안에 나오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못난 자식이라도 애지중지 아끼시는 하느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내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가 다 끝이 아니었고 그 스스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고난에 대한 부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제 제사 그 사제가 있었다 그러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이들 가운데 사제를 축성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그 생각에서는 이제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죄값을 내가 치르면은 내가 죽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치러서 피를 흘릴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선택해 제물로 바쳐서 이제 짐승한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얘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그 죄를 갚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근방 지역에서 어떤 신에게 바쳐지는 제사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네, 저는 신약의 사제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옛날 구약의 사제였으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해 주십사 하고 갖고 온 데리고 오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늘 이제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떤 것들은 들어바치고 어떤 것들은 살라바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됐었는데 예, 그래서 특별히 보면은 구약성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기름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딱 이렇게 그 떠가지고 이제 기름은 살라바쳐야 돼요. 고기 그래서 뭐 고기 덩어리들 뭐 어떤 부분들은 뭐 사제의 몫으로 하고 뭐 이제 한 참가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지만은 이제 피하고 이제 그 국기름 부분을 이제 살라서 이제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얘가 구약의 사제였으면은 그 오는 그 소 잡아가지고 이게 또 율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이 살아있을 때 목을 탁 따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야 되거든요. 뭐 그 계속 맨날 이제 도살하고 이제 각 뜨고 하는 그런 일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딱 받쳐주신 바람에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얘는 내 몸이다 내 피다 하고 주신 그 빵과 포도주만 만지면 돼요. 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구약의 상황들이면은 제사가 이루어지는 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제단도 인간이 쌓았죠. 그리고 제물도 인간이 어디선가 구해왔고 그 인간이 아니라 동물로 이렇게 대신하고 인간을 함부로 잡아서 제물로 삼으면 안 되니까 인신공양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물이 있고 이걸 제사를 지내는 사제가 있을 텐데 구약의 제사들은 뭐 제단도 그렇고 제물도 그렇고 사제인 인간도 다 결국 어딘가 흠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보니까 그 효과가 완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사제도 자신 당신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바치는 제물도 당신 자신을 이렇게 바치셨고 제단도 또는 당신 자신이 마련했다라고 하게 될 때는 그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셔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친다라는 거가 아니라 그 로마의 이제 총독
을 부추긴 그 이제 유다 민족의 어떤 뭐 대사제들이나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이제 어떤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십자가형이 그 로마 식민지에 이제 그좀 만만치 않은 그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INRI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죄명 자체도 봐, 이 사람은 유다인의 왕이라고 자처한 자야. 제국의 반기를 들었어라고 하는 그런 죄명으로 이제 그 죽게 됐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옛날에 십자가형은 그 선고받은 그 죄수가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뭐 가깝지 않은 그 길을 걸어서, 그리고 되게 무겁죠. 통나무 이따시만한 것만 이렇게 들어도 되게 무거운데 그거를 매달 만한 그 크기를 끌고 가야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가나요? 뭐 계속 채찍질하고 그 전에 흠신 두들겨 맞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엄청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꽤나 여러 번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셨죠. 뭐 한번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막 하는 그랬다가 막이 사탄의 자식아 막 하면서 그런 소리까지 듣고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순환하시고 잡혀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완전한 제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죗값을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셨고,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늘 방방이 이렇게 십자 고상을 걸어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래도 묻히셨어요. 네,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러고 끝났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이유가 없죠. 그냥 그러고 죽음이 끝났으면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우리 인간의 그 죄로 인한 그 숙명이 되어버린 이 죽음을 몸소 겪으시고, 사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원죄의 물등하고 상관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우리 인간을 다시, 그 타락한 인간의 그 품위를 다시 들어 올려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까지 겪으시고, 죽음의 결과인 분이 땅에 묻히는 것까지 이렇게 겪으셨겠지만은 바로 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 당신의 그 능력으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그 부활에 대한 증거는 사실 그렇게 뭐 이제 제시되지 않아요.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거는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그 목격 증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믿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뭐 그것도 뭐 이렇게 막 에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증거가 될 그건 아니죠. 하여튼 무덤을 그 꽤나 큰 돌로 굴려놨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 그 이제 다음, 이제 사흘 뒤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이제 그 유다인들의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세 번째 날에 갔을 때,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 나중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혹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보면은 이제
어떤 막 시공간을 지금 우리 인간은 우리 시간과 공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유다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까지 이제 잡아 죽일까봐 무서워가지고 이제 꽁꽁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싹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여기 찔린 데봐뭐 이렇게 뚫린 손과 발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뭐 이러면서 당신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죠. 그것도 보면은 곧 거기 그렇게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루카복음에 보면은 이제 아 예수님 죽었으니까 안식일 날은 먼 거리를 못 걸어요 유다인들이 그 유다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인 이제 주 일요일에 이제 타박타박 이제 고향으로 아예 다 끝났어 하고 이렇게 돌아가던 두 제자들 곁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들이 도착한 엠마오라는 동네에 가서 저희 함께 모으십시오 하고 해서 그때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이제 빵을 딱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 제자들 눈을 열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그때 그들 앞에서 사라지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이 제자들이 열심히 다시 뛰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갔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어떤 그런 이제 더 이상 이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우스갯소리 중에 그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는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을 하셨거든. 우스갯소리긴 한데 별로 안 먹힐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는 모습.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발에 구멍 나서. 아니 뭐 하여튼 뭐 그냥 우스갯소리고 뭐 사실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뭐 그냥 그물 그건 뭐 아무 상관없게 되죠. 하여튼 부활이라는 그걸 통해서 그 전에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그냥 그 인간성 인간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그 진짜 영원한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그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협조자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거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래서 뭐 이제 아까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이제 아버지 하느님 곁에서 이제 있고 그리고 언젠가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이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 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거가 조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뭐 예수님 가르침이긴 한데 벌써 뭐 2000년째 기다리고 있기는 해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보다 하느님 나라 아까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쉽지는 않죠. 예.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드리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역시 또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어서 그렇게도 잘못할 수도 또 실수해버릴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그 죄들조차도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다라는 거고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이 마음을 딴 데로 이렇게 돌렸다가 다시 하느님께로 마음을 바꾸고 그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우리 뭐 교회 전문 용어가 아닌데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하느님께로 돌리고 하느님께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세상 종말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그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간 모두가 자신의 삶에 따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신 거 있는데 그 날에 이제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오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들을 이렇게 갈라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낸 사람들 그리고 불붙는 이제 영원한 감옥으로 보낼 지옥으로 보낼 그런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도 미리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서 그 심판에서 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마치면은 이제 그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 심판에서 우리가 양의 쪽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하느님 믿고서 하느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을 특별히 기억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번 한 주간입니다. 아까 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못 들으시긴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순환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파스카 성삼일을 지내고 있어요. 예, 지내려고 해요. 이제 그 성삼일이 있는 주간을 이제 거룩한 주간이라서 성주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파스카 성삼일이 시작됩니다. 목요일은 준비일이에요.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미사 때 이렇게 듣는 대로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이렇게 빵을 떼어 나눠주셨고 포도주자를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미사 성제 안에서 미사라는 또 거룩한 제사 안에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제사를 오늘날의 우리의 자리에 현재화하고 있죠. 그걸 반복하는 건 아니에요. 단 한 번 유일하게 이루어진 그 제사이지만은 그 제사가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에 오도록 현재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팍 와닿진 않은 개념이라지만은 저도 사실 팍 와닿지 않았었어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제사는 그때 한 번으로 모든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제가 사제로서 하고 있는 제사는 그 예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거고 그 예수님의 제사를 오늘날 우리의 자리에 현재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미사 성제입니다. 미사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그대로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어 마시는 거죠. 뭐 나중에 성체 성사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잔까지 나누어 마시지는 않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만 받아 모시는데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그분으로부터 양식을 그 양분을 얻고 살아나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목요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이 이번 목요일, 금요일이 되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토요일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 세 번째 날인 주일에 이제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래서 가장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대한 전례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 뜻을 또 한번 좀 새겨보면서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둡시다에 보면은 이제 예수 뭐라는 이름인데, 예수는 사실 좀 그 시대에 꽤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전에 얘기했나요?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고,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그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꽤나 이름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마태오복음에 의한 예수님의 순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주임이사 나오셨었나요? 네. 예. 그 순환기 안에서 보면은 빌라도가 이제 죄수를 하나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라빠라는 예수냐 아니면은 이 메시아라는 예수냐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바라빠라는 그 강도 이름도 예수였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흔한 이름이었는데, 어쨌든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 그대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도 이게 또 한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이겠죠. 근데 그 예수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름 부음 받은 이고, 그래서 참 이제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뭐 이제 영어는 로드 뭐 이렇게 부를 텐데, 주님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그 주권을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그 히란 말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주님이라는 걸로 퀴리에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건 원래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성경 나중에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앞쪽에 보면은 주님이라고 쓰고 되게 다른 글자하고 다르게 고딕체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 펼쳐보시면은. 이게 원래 어떤 하느님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아마 이제 지금 성서학자들 따라서 뭐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야훼 정도로 발음되는 그 하느님의 이름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 쭉 나가다가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읽다가 그러면은 그거를 야훼라고 발음을 안 하고 주님이라고 우리는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글자가 나오면은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는다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왔고, 근데 그 히란 말로 번역되면서 그거를 퀴리에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기서 주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어보면 또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하느님의 어린 양.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은 이제 이 파스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파스카는 원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나 아니면은 십계라는 영화라던가 혹시 그렇다라면은 어떤 상황인지 아실텐데, 이 이집트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그 얘기를 잘 듣지 않으니까 하느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맏아들, 맏배를 모두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맞배까지 다 죽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신호를 둡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상인방과 문설주에다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하느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지나가요. 파스카라는 거는 지나가다 라는 뜻,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다음 집으로 넘어간 거,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거죠. 예, 그리고 종살이에서 해방의 자유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가장 그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종교적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축제일로서 이 파스카, 그래서 넘어간 날 해가지고 좀 유월절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유월절, 과월절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시간들이 이제 우리가 늘 그런 중요한 날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럼 이 파스카 날엔 옛날처럼 이제 그것처럼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죠.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우리에게 죄의 종살이에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유를 얻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때 바쳐진 파스카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가운데 보면 거의 영성차기 직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하죠. 우리가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뜻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느님 아버지를 하느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당신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있고 또한 당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인자라고 이제 쓰기도 하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어.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참 인간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사람이 되신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표현에서 나온 건데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사실 진도표에는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만 해가지고 끝났는데 뭐 중간에 그 공생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들 조금씩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혹시 오늘 한 거 가운데서 궁금하시거나 좀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은 부분도 있을까요? 괜찮아? 납득이 돼?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 이렇게 오셔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우리 과오, 우리의 그 죄악으로 인한 이 타락한 이 품위를 다시 하느님의 자녀라는 품위로 다시 들어올려 높여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이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당당해서 잘 살다가 갑니다.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 세상에서 이 삶도 열심히 이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운 주님의 기도로 이제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1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아, 주님의 기도 하다 보니까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평소에 그냥 주님의 기도를 단독으로 마치게 될 땐 끝에 아멘 하고 끝내요. 기도 끝이니까. 아멘 그대로 저희에게 이루어주소서라는 그런 뜻으로 기도 끝에 보통 붙는 거잖아요. 근데 미사 중간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게 될 때는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멘은 기도 끝났습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기도를 마치는 건데 미사 중에는 주님의 기도 뒤에 사제가 더 하는 기도가 있고 그거 끝에 우리 주님께 나라와 걷는 거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로 그 주님의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미사 중에 있는 주님의 기도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다 했다고 해서 미사 중간에 할 때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을 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차이. 예. 네. 우리 천양성체 이제 어린이들 이제 교리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주님의 기도 잘 가르쳐놓으면 열심히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미사 때 하다가 막,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딱 하고 이렇게 끝내는데 우리 어른들이니까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 뭐 하실 거? 아, 미사를 또 네. 몰라서 안 나오셨던 분이 계시죠? 아 그래요? 네. 교리 받으시고 네. 미사를 꼭 오시고 토요일날 입고시든지 주일날 네 번 미사 있으니까 미사 꼭 참여하셔야 돼요. 네. 이번 주는 그 부활 그것 때문에 부활 밤미사 때문에 토요일 7시에는 미사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8시에 미사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새벽 미사를 나오시던 분 없으시죠? 예, 일요일 날. 예, 예, 이번 주일에는 새벽 미사가 없어요. 예, 이번 주일에는 새벽 미사가 예, 토요일 날 밤 미사에 밤에 부활 밤 미사에 참여하실 것을 제일 권해드리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뭐 9시 미사나 11시 미사나 뭐 7시 저녁 7시 미사나 예. 예. 11시 미사 중에는 이제 우리 앞에 공부하고 계시던 분들 이제 세례식이 있긴 합니다.